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올빼미TV입니다. 여기 경남 진주인데 희한한 집이 있어서 구경을 와봤는데, 여기 입구 쪽하고 여기 보니까 옛날에 상가 같은데, 가게 이제 입구 문 있는 쪽인데 이걸 벽돌로 쌓아가지고 다 막아놨습니다. 희한하죠? 이야, 이거 이 진주 사람들이 이거 왜 이래 놨는지 전부 궁금해 하더라고요. 2층 집도 있고 이렇게 벽돌로 완전히 건물을 봉쇄를 해 놨습니다. 보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벽돌을 쌓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여기서 보면은 울룩불룩 하거든요. 벽돌을 또 이렇게 쌓아 놨지? 벽돌이 막 무너질 것 같아요. 이제 불룩하게 지금 벽돌이 튀어나왔는데, 야, 희한하게 이런 건물이 있네. 여기 창문 같은 것도 지금 다 막아놨어요. 창문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출입구 문 같은데 창문 틈새도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막아놨습니다. 와, 희한하네, 희한해. 2층 창문은 안 막아놨는데 여기 1층 또 건물 옆에 있는 창문 두 개도 완전히 지금 벽돌로 쌓아가지고 쥐새끼 하나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. 와, 신기하네. 그리고 여기 이 집이죠. 이 집에서 집 들어가는 대문도 이렇게 담을 이거 돌로 쌓은, 돌로 이게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담을 만들어 놨습니다. 여기 대문에 이렇게 막아두고 뭐라고 써놨네. 옆차고 대문을 이용합니다. 대한민국, 하여튼 뭐 주인 이름도 막 적어놓고 2020년 8월 24일 날 붙여놨답니다. 2020년도에 이거를 폐쇄를 한 것 같아요. 아, 이게 뭐 참 희한하네. 이게 지금 옆 차고인데 차고도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놨네요. 예, 문도 잠겨 있지만은 못 들어가게 놨고. 우와, 저기 주택이네, 주택. 아, 지금 2층 저기는 사람 살림집이고 1층이 가게를 하는데, 가게 지금 앞쪽을 완전히 담벼락으로 막아놨습니다. 여기 옆에 계시는 지나가는 할머니께 여쭤보니까 이 건물은 지금 1층, 2층 다 비었답니다. 왜 이렇게 막아놨냐 하니까 사람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놨답니다. 네, 우리나라 지금 뭐 시내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폐 건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, 이제 여기 우범 지역으로 이용될까봐 여기 주인이 이렇게 담벼락으로 빈 공간,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벽돌을 다 막아놨네요. 자, 참 희한한 이런 집도 다 봅니다. 밀봉주택 바로 앞에는 이렇게 큰 관공서가 있고 주차장도 엄청 넓게 돼 있어서 이 상가 손님들이 여기 주차를 많이 합니다. 저기 밀봉주택 건축물 대장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. 2층 상가주택이죠. 면적이 한 100평 조금 못 되고 여기 공시지가가 평당 거의 400만원입니다. 그러면은 100평에 400만원 하면은 지금 저 건물 가격만 해도 4억입니다. 그런데 저걸 매매도 하지 않고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. 이 집에 실거래가는 없습니다. 하지만은 바로 옆 가게 실거래가를 보니까 2019년도에 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. 평수가 89평이니까 여기 그 밀봉주택보다는 면적이 한 10평 가까이 작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밀봉주택도 실제 실거래가는 7억에서 8억 정도는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상가주택, 밀봉주택이
건축물 등기가 된 게 엄청 오래됐습니다. 1978년도에 이 건축물이 세워져 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등기 등록이 됐죠. 야, 78년이면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입니다. 이 건물 나이가 46살인데 제 나이보다 조금 작네요. 너무 오래전에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전문 시공으로 벽돌을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저게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지나가는 행인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. 이쪽 거리는 지금 도시 재정비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위에 보면 카페라든지 커피숍 같은 것도 있고 상업시설이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 집만 저렇게 밀봉주택을 만들어 놨습니다. 좀 이해가 안 되죠. 예, 여기 그냥 세를 주든지 아니면은 주택을, 상가주택을 매매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저렇게 밀봉을 해놓은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